안녕하세요. 러셀코어 광주에서 2월 재수생 우선 선발반부터 공부하여 조선대학교 의예과 정시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김나연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성적은 6평에는 11122, 9평에는 11121, 수능에는 11112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현역 때 4등급을 받은 만큼 재수할 때 걱정도 컸습니다. 처음에는 강민철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가장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월간지를 풀면서 국어에 대한 감을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을 일관적으로 읽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이 나와도 내가 정해둔 방식대로 일관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부한 대로 성적이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서 좀 힘들었지만 제가 가는 방향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했기에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 당일에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A4 두 장에 정리해서 갔는데요. 수능 직전 한 달은 거의 매일 실무를 쳤기 때문에 그때 실수한 것은 절대 실전에서 틀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이 종이를 읽으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에 신경 썼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마인드 컨트롤에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중도를 걷자는 게 제 목표였는데 내 실력에 자신감을 가지되 자만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되 동시에 처음보다 풀어져 있지는 않는지 늘 경계했습니다. 저자간의 장점은 개방형 구조입니다. 가끔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 원래라면 멍때리거나 잡생각을 할 텐데 저자간에서 공부하면서 주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탠딩 책상이나 공기청정기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어 더욱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작성했던 러셀 총평 노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약점을 파악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날 저녁에 총평 노트를 작성하면서 어떤 유형에서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앞으로의 공부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라이브 수업의 장점은 공부하고 있던 건물에서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수업을 듣기 위한 이동 시간이나 교통비 등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라이브 수업은 강민철 선생님의 수업이었습니다. 조교 선생님들이 계셔서 질문이나 상담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에도 기억에 남는 조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상담글을 올리면 늘 자세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실전에 도움이 되는 팁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수능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은 걱정과 불안, 압박감의 연속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들 속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공부 화이팅 하십시오.